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합 요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합 요소요. 조합 요소는 이제 저희가 3선 측정기는 기본적으로 모서리를 찍을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서리나 교차를 내거나 찍을 수 없는 거를 찍을 수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조합요소라고 하죠. 뭐 특히 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교차나 투영, 대칭 이런 것들이죠. 얼라인먼트가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어요. 이렇게 그룹. 그래서 뭐 제일 간단한 요소 추출 그냥 이걸로 합시다. 예. 얘는 면 2, 면 3, 그죠? 얘는 면 4. 그럼 뭐 얘 두 개 교차하고 교차하면은 선 나오고 점 나오고 교차. 볼까요? 면 2, 면 2하고 1하고 똑같죠. 3. 그러면은 보시면은 라인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여기까지 넣으면은 점 나오고, 그죠? 점이면은 점의 요소가 나오고, 선이면은 선의 요소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죠. 교차에서는 이 각각의 요소들이 뭐 동일한 중요도를 가져요. 나중에 제가 뭐 투영일 때는 기준이 있거든요. 얘는 서로가 기준이고 서로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하나의 영향을 미쳐서 뭐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거죠. 아, 동일한 중요도. 데이텀이 없다는 얘기죠. 요거 해볼까요? 요거. 원통 일단 컨트롤 CV 해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너는 없어지고 원통이다. 이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게 가지고 있는 그죠? 면 2가 가지고 있는 여기 면 2가 가지고 있는 거에 이렇게 교차가 됐죠. 제가 면 3을 해볼게요. 측면이에요. 측면. 면 3. 측면. 아까 빨간색 뜬 건 교차가 안 나오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죠? 얘가 가지고 있는 축선, 얘가 가지고 있는 면. 그러니까 여기 교차가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벽을 눌러주면은 원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지금 요거 센터로 나오는데 요거 타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타원으로. 이게 말이 된다 그러면 요거 쓰시면 되고. 그래서 요 기능이 있다. 요거 기능이 나름 유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기능도 있다. 교차는 두 개나 세 개의 요소가 다 동일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투영 해볼까요? 투영. 투영은 기준에 요소 2가 기준이 돼요. 기준에 원 찍어야죠. 신규 원 찍읍시다. 이렇게. 원 이렇게 기준에다가 원을 투영을 시키는 거죠. 원은 점이라고 봐야 돼요. 원은 센터만 가지고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원을 저희가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원이지만 측면으로 봤을 때는 타원이 되거나 이렇게 보면 원이 아니라 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원은 면을 방향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얘를 얘로 바꿨다. 측면으로 바꿨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그럼 얘가 원, 원 1이고 면 3이단 말이죠. 왜 투영이 이렇게 나왔냐. 이 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면 3 기준으로 면 1을 봤을 때는 센터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면 3이 기준인 거죠. 면 3 기준으로 얘를 지금 보는 거니까. 그래서 투영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원통을 넣어주면 원통을 투영해요. 원통을 요 라인으로 봐가지고 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네. 더 확실해지죠. 네. 기준대로 간다. 그래서 이게 투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선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수선 기준, 수선 기준, 얘가 수선 기준이고, 제가 수선형으로 점을 찍고 라인을 이렇게 깔짝깔짝 라인도 하나 만들고 면을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수선 세트가 될 거예요. 아이고 동영상이 길어지네. 수선까지만 하고 한번 잘라야겠는데. 수선. 수선은 기준 요소. 얘가 기준이죠. 3인가? 수선 기준. 그렇지. 요 기준에서 요소 1을 보는 거예요. 그죠? 기준에서 요소 1의 최단거리. 그러니까는 기준, 요소의 기준에서 직각방향으로 점 2를 쏘는 거죠. 그럼 최단거리가 나오겠죠. 여기서 직각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쏴서 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점 1이, 점 1이면 점으로 내릴 거고, 만약에 라인이다. 라인이면은 라인이 가지고 있는 중간 값을 점으로 보고 얘를 내리고, 제가 일부러 면을 옆에다가 줬죠. 면의 센터 값을 점으로 보고 내리는 거예요. 기준은 요소 2. 요소 2의 기준이 들어가야 돼요. 요소 2에 점을 넣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라인 아니면은 면이 돼야 돼요. 라인이라도 있어야지 직각을 저희가 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깊이를 저희가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수선, 교차, 그리고 투영까지 봤어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